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두운 색이면은 어우 뭐 이렇게 칙칙하게 입고 다니냐, 뭐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럼 한마디 날리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과연? 네. 닭띠분들이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 있을지. 색을 죽여야 돼요. 밝으면요 금전이건 대인관계건 네. 건강이건 다 빠져나가요. 그런 눈들이 좋은 눈들도 빠져나가요. 밝게 입으면 좀 어두운 색을 좀 입으셔야 돼요. 닭띠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레이색 아니면 검은색 좀 한톤 다운된 거 그런 거를 두셔야지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어두운 색이면은 네. 아우 뭐 이렇게 칙칙하게 입고 다니냐, 뭐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네. 그럼 한마디 날리세요. 뭐라고 날려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과연? 네. 내가 입겠다는 자격이 뭔 상관이야. 그렇죠. 네, 그쵸? 네. 닭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네. 막 저도 인터넷에 많은 정보를 찾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닭띠는 막 뭐 막 알 아니 막 둥지 그런 거 두면 막 좋다 막 이런 말들도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딱 봤을 때 어두운 게요. 네, 어두운 게 왜냐면은 네. 닭 자체가 밝은 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어두운 브라운 계열이잖아요. 닭띠도. 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로 뭘 하나를 포인트로 주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닭도 보면은 브라운이지만 닭뼈살이 빨간색이 나거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톤은 어둡지만 조금 밝게 뭐 팔찌를 찬다거나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겉에는 어둡지만 속 안에는 조금 밝은 계열로 속옷을 입다거나 네, 네. 아니면은 뭐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좀 반짝반짝거리는 뭐 액세서리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게 좋아요. 실제로 저 궁금한 게 생겼네 갑자기. 실제로 닭띠분들 중에 삼재로 진짜 치이는 분을 보신 적 있나요? 손님이라든지 근처에? 그쵸. 그럼 뭐 점사를 보신 적도 있어요? 그쵸. 어떻게 삼재가 네. 이 여기 손님 중에서는 삼재가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예요. 네. 한 분 빼고 다 삼재예요. 근데 닭띠가 세 명이에요. 네. 속띠가 한 명이고. 네. 그러면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점을 보러 왔었는데 향 냄새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딱 이제 점사를 보는데. 네. 상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옷을 네. 조금 반대로 어둡게 입고 다니셔라. 네. 그 대신 포인트로 뭐 액세서리를 찾으시든 하셔라. 네. 그랬는데 원래 그분이 따지고 보면 원래 오래 돌아가시기로 했었는데 네.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정말로? 옷 하나 바꿨는데? 네. 왜냐면 저는 시청자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네. 이제. 헛소리 하네. 그쵸. 수 있거든요. 그쵸.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침실에 향 같은 거 이렇게 피우잖아요. 아로마 향이나. 네. 뭐. 그런 것보다 우리 요즘에는 네. 캔들이 나오는데 그 열로 녹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디자인 인테리어 네. 또 보지만 또 향기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향을 피우면요 귀신 부르는 행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캔들은 키워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열로 녹이는 캔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초를 키거나 그런 행동은 좋지는 않다. 네. 왜냐면 네, 부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항했다가 네. 물도 놓고 빌지 말라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조항했다가 물도 놓고 빌어라, 정화수도 놓고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좋진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손님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다 빌어라 네. 내가 옆에서 같이 빌어줄 테니까 오셔서 같이 빌어주라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